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1학기 11쪽 기초다지기 1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마음, 경험, 인물, 비슷하다, 장면 써보겠습니다. 칸공책에 1, 2, 3, 4 번호 위치를 정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 글자의 간격을 잘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 적어볼게요. 받침이 없는 글자. 첫 자음 자는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으면 됩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음자 이응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가로 획을 길게 적고 미음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경험, 기억은 받침이 있을 때는 1번 모서리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4분에 조금만 세로 획이 내려옵니다. 이응을 4분에 적고, 험자 히엇은 1번에 들어가는데 중심선에 약간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분의 1 적습니다. 그 다음, 인물. 받침이 있기 때문에 첫 자음 자 이응은 1번 모서리에 적고요.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니은을 3, 4분의 1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 미음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길게 가로 획을 긋고 3, 4분에 나누어서 리을을 적습니다. 그 다음 비슷하다.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비읍을 적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시옷 중심에 맞추어서 길게 접고 3, 4분의 시옷 반반 들어가게 접습니다. 그다음 하자 히읗 1번, 3분의 반반 들어가게 접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2번, 4분의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다음 따자 디귿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장면 적어보겠습니다. 지읒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응을 3, 4분에 걸쳐서 적습니다. 면자 미음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2번, 4분에 짧게 세로 획을 긋고 4분의 니은을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자는 미음을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고요. 이너비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2번, 4번에 세로 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음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름모형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응과 미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응과 미음의 크기는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험 경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네모형 글자가 되는데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로 획을 짧게 그어주고 세로 획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응이 선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험자 이렇게 그었을 때 네모형 글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미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받침이 있는 이런 네모형 글자는 첫 자음자를 주로 1분에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니은을 적을 때이 부분 약간 둥글게 적고 이너비와 이너비를 비슷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 물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네,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가운데 중심선을 길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미음과 리을이 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적습니다. 그 다음 비슷하다 B자 비읍은 1분, 3분에 반만 들어가고요. 이너비 비슷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2분, 4분에 세로 획을 길게 적어줍니다. 스자 이렇게 적으면 마른 모형 글자가 되는데 마른 모형 글자의 특징은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적어야 됩니다. 첫 자음자와 마지막에 오는 이 자음자는 크기를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 히읗은 1분, 3분에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2분, 4분에 길게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분, 4분에 길게 세로 획을 적어줍니다. 따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약간 끝을 올려 적고 아예 이 부분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짝면 살펴보겠습니다. 장자도 받침이 있습니다.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응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지읒은 1번 모서리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면자도 받침이 있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니은은 약간 둥글게 적고 이너비를 갖게 하고 받침이 있으니까 세로 획을 4분의 짧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형에 대해서 기울인 세모형, 마른 모형, 네모형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바른 세모형 글자도 있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노자를 쓰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거는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 맞게 글씨를 쓰면 멋진 글씨가 됩니다.